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친지들과 만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극심한 태풍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번 추석이 슬프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포항시의 지원으로 차례는 지냈지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수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해 추석 차례상이 차려집니다. 과일과 떡, 고기, 전 등을 올린 차례상이 마련되고 이재민들은 정성스레 절을 올립니다. 조상님도 못 모시고 그래서 이리저리 서러워서 그래요. 몸도 아프고 지금 몸살 났는데 지금 병원을 오늘 못 가잖아요. 해마다 추석 명절이면 동생과 친척 등 4~50명이 함께 차례를 지내던 이진수 씨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집에서 추석 차례를 지낼 수는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내가 조상들한테도 내가 따뜻하게 하나 술 한 잔 대접을 못하고 그러고 또 이게 동생들이 다 집안에 다 안 오니까 참 눈물 나요. 복구 5일째를 맞았지만 시설물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흙탕물에 잠긴 집에서 꺼내놓은 이불과 장롱, 소파, 냉장고 등 온갖 물건들이 담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로 골목길은 좁아졌는데 추석을 맞아 군장병 등 복구 인력도 쉬다 보니 치울 일이 막막합니다. 다행히 많은 인력 대신 중장비가 필요한 도로 복구는 명절에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천 제방이자 도로가 폭우에 쓸려 내려가 끊긴 곳을 흙과 자갈 등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마을에 아주 농로, 좁은 농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양방 교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참 후진, 계속 후진해야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더 슬프고 쓸쓸한 추석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은 복구도 덜 끝났는데 제12호 태풍 무이파의 북상 소식에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